49강. 이건 어려워, 엄청 어려워. 섹션, PID, 메리, 아티클. 자, 바디에 맞으면, 그 다음에 섹션에다가 민 하이트 뭐다? 아, 이거 바디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블라인 아이템스, 블라인 센터, 저스티컨 센터, 센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업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단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내용 돼 있고. 자, 섹션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자, 섹션에 있는 첫 번째 영역은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아티클은 골드. 마지막은 뭐다? 블루 핑크? 네, 블루. 네. 뭐지? 네비. 네비는 블루. 자, 이 상태에서 코드펜은 좀 특이하게 바디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민, 하이트, FH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 상태에서 내용이 좀 길면 여기를 기억해야 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어디까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어려워요. 자, 여기서 이런 거. 이거는 난이도 최상. 섹션에다가 뭘 준다? 맥스 하이트. 맥스 하이트는 뭐다? 너의 최대 높이는 100%. 이게 무슨 뜻이다? 너는 부모를 넘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 부모가 높이가 안 정해져 있네. 부모 높이는 안 정해져 있다. 왜냐면은 내가 민 하이트를 준 거지 하이트를 준 게 아니니까. 요거는 저번에 말했던 이거 어려워요. 0이라도 주면 잠깐만 내가 지금 자 여기서 이거 전에 그냥 여기서 내가 오버플로우가 뭐다? 오버플로우가 이거 이게 바로 뭐다? 스크롤바. 그리고 나는 이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거 문제를 단순하기 위해서 HTML과 바디 여기에 있는 오버플로우는 일단 끄고 이렇게.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딱 여기까지는 늘어날 수 있는데 더 늘어나면 뭐다? 여기에 스크롤바가 생기길 바란다. 근데 안 생기죠. 그 이유는 뭐다? 그러니까 스크롤바가 생기려면은 일종의 뭐다? 압력이라는 게 생겨요.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어진 공간이 있는데, 주어진 공간이 있고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이 그거를 오버플로우, 넘치는 상태. 즉 다시 한번 정리. 오버플로우라는 게 생기려면 뭐가 일단 필요하다? 제약이라는 게 필요하다. 여기다가 뭘 걸어야 된다? 엑스하이트 100VH 밖에 없네. 얘가 어디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100VH가 뭐다? 그쵸. 화면 높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되게 아쉬운 점 뭐다?
우리는 스크롤바가 어디 생기길 바래? 얘는 항상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뭐다? 항상 아래 나오고 스크롤바가 어디에 생겨야 된다? 여기에만 생기는 거는 이해되시나? 그러면은 지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바로 그죠? 볼드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y는 뭐다? 히든. 근데 이렇게만 걸면 당연히 안 생긴다. 이 오버플로우라는 건 뭐다? 뭔가 제약이 있어야 오버플로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맥스 하이트 100VH 이렇게 하면 뭐다? 지금 안 생기죠. 좀 더 커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요 녀석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다? 100VH 화면 높이만큼. 근데 이 녀석은 뭐다? 화면 높이에서 이 높이랑 이 높이를 뺀 만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약사항을 너무 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위 높이 80픽셀, 밑에 높이 80픽셀을 빼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게 뭐다? 이제부터 이걸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는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요거 누르고 요거 눌러서 얘 24 21 24 더하기 21 24 21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정말 딱 맞죠. 자, 이게 맨 처음에 없는 게 0단계, 이게 있는 게 1단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더 나가는 거. 일단 여기까지 하겠나? 우리가 원래 여기까지는 했었어. 그래서 그 코드 보면 이런 게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게 바로 요런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요거를 안 넣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높이를 이런 식으로 높이가 어떻게든 높이가 있긴 있어야 뭐다? 뭐라고 하지? 이게 생기니까 얘를 없앨 수는 없어. 근데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얘를 어떻게 해라? 플렉스 드로우 1. 얘도 높이예요. 얘도 일종의 높이. 근데 얘가 높이로서 작동하려면은 이 부모가 디스플레이가 플렉스고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이고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요 녀석은 뭐다? 나름 높이가 있는 거. 얘는 뭐다? 남는 공간을 다 가져간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는 공간은 없어요. 이건 아시겠죠? 이게 플렉스 드로우라는 게 항상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내가 100VH 줘볼게요. 엑서사이징 보더박스. 근데 그치? 이 박스가 보더가 들어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남는 공간이 있을 때는 여유사람한테 작동한다는 거. 아무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스크롤바가 생기네. 왜 생기지? 스크롤바 왜 생기지? 아 높이 정했으니까. 아 이건 어떤 원리냐면은 잠깐 중요한 거. 자
압력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비록 어디에 여기에 이렇다 할 높이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누구한테? 요 녀석한테 높이가 정해져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 높이가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딱히 높이가 없다. 그렇다면 뭐냐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를 누가 사용한다 지금 현재? 얘가 사용한다. 그런데 지금 얘가 전체 구멍의 높이가 정해져 있고 얘가 사용하고 남은 높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나는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럼 뭐가 발생한다? 일종의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오버플로우의 기본값은 바로 뭐다? 비저블. 다시 한번 정리. 부모한테 높이를 주고 그러면은 그리고 플렉스를 준다. 플렉스.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 줘서 얘네들을 뭐다? 위아래로 깔고 그 다음에 요 녀석한테는 높이를 어떻게 준다? 높이를? 이렇다 할 높이를 정해주지 않고 얘한테 뭐다? 야 남는 공간 네가 다 먹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다? 전체 공간에서 얘의 높이랑 얘의 높이를 뺀 높이가 얘한테 할당이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표현하기에 적다면 뭐가 발생한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오버플로우를 스크롤바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럼 뭐냐면은 그 섹션의 높이를 맥스로. 맥스는 뭐다? 최대 이거지 작을 수는 있다. 얘가 현재 평소에는 뭐다? 이렇게 나오다가 얘가 이제 어느 순간 화면을 보다 커지면 거기서부터는 커지지 않고 이제 뭐가 발생한다? 얘한테는 그치 불만족이 생기는 거지. 부모가 더 커져야 자기가 스크롤바 없이 나올 텐데 부모 턴에서 딱 막혔고. 얘네들은 나름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고 그럼 뭐다? 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 제대로 하려면은 이것까지 해야 돼. 사실은 뭐냐면 플렉스 시링크 0 플렉스 시링크 0. 왜냐? 내가 안 적을게요. 아니, 그 전에. 요거의 위력을 바라보자고요. 요거는 높이를 내가 40픽셀로 했어요. 요걸 높이를 40으로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정말 얘네가 사용하고 남은 공간만으로 얘가 사용한다. 근데 잘 보면은 점점 이렇게 살짝 줄어드는 거 보여. 점점 이렇게 할수록 점점. 이게 바로 뭐다? 수축성이 1이 기본값이라서.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해준다? 플러스 시링크 뭐예요? 0, 0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이기적인 놈이 되는 거예요. 뭐야? 높이를 줘야지. 지금 시링크가 남자네. 시링크 0이기 때문에 얘가 공간이 하도 부족하다고 난리를 쳐도 얘네들은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스크롤 봐도 여기서 깔끔하게 생기고 항상 얘네가 따라다니고 할 수 있다. 끝.